여러분요, 바로 오늘도 제가 봤을 때 하루만에 절대로 끝나지 않을 콘텐츠를 할 겁니다. 그 콘텐츠가 뭐냐? 바로 장어를 잡아서 장어 찹쌀 탕수육을 만들어 먹어보자. 보통 여러분 장어 잡으면은 그냥 장어 손질한 다음에 숯불구이에 해가지고 장어를 펴서 그냥 롯나 맛있게 추베이로 파는 건데, 저는 그냥 장어 탕수육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말 롯나 빨라. 갈수록 폐활량이 늘어. 장어는 야간에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밤입니다. 지금 바로 나가서 장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하기 싫어. 같이 낚시해요. 레츠 고! 히치! 캐스팅! 보거랬기네? 여러분, 오늘 장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내가 도다리 낚시 이후로 절대로 낚시는 내 인생에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장어로 스태미나를 회복하려면 오늘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리발. 아마 이것도 하루만에 안 끝나겠죠. 자, 일단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 둘, 셋, 버려! 자, 이렇게 던져놓고 어떻게 한다? 미친 대기.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파도가 아침에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저만 오면은 꼭 이리라래요. 파도가 거의 뭐 로세이돈이야. 아, 자 여러분, 금괴가 저희 낚시대로 금괴 잡는 거 처음이에요. 기분 록 같아요. 미안해, 잠깐만 발표. 잘 가라. 물수 대비를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방금 걷은 건데요, 네, 아주 이리랄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요, 내일 다시 온다 리발.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장어 낚시 다시 왔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지금 한 세 달 뒤에 왔거든요. 제가 텐션을 오늘 좀 낮춰야 되는 게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텐션을 조금만 낮춰서 할 건데 롯나 답답해.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자 이제 여러분 초리대가 흔들릴 때까지 리친 대기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달 보세요. 달, 달에 비친 초리대 보세요. 안 흔들려 리발. 오오오, 온 거 같은데, 온 거 같은데. 아 쨌습니다 리발. 자 이렇게 지금 꼬다리들만 다 이렇게 먹고 째는 거예요. 머리 좀 캐르기들. 그래도 한번 계속 잡아볼게요. 여러분 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장어는 아닌 것 같고. 어? 뭐야, 장어다. 장어 뭐야. 와, 야 이게 장어야? 야 여러분 이거는 20cm 나오겠다. 20cm. 여러분 이거 해서 뭐합니까? 이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방생할게요. 가만있어 리발레기야. 자 여러분 이 장어래끼들이 물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 보세요. 땡콩 맞아라. 더 멀리 꺼져. 런던 카리스마 있어 리발. 여러분 지금 장어 낚시만 4시간 정도 했는데, 네, 내일 다시 올게요 리발. 나상나상. 3일차입니다 3일차 잡을 때까지 합니다. 리친 대기. 자 여러분 좀 전에 하던 곳에서 2시간 동안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지금 다시 처음 했던 그 장소로 왔습니다. 자 근데 거의 초여름에 웬 패딩이냐고 하는데, 그렇죠, 안에는 반팔이에요. 두 달 전 영상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리발. 바로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여러분 좀 무거워요. 어 뭐야. 아이씨 보거래끼 이거. 자 여러분 이 보거래끼 아주 부풀었습니다 리발래끼. 자 여러분 이 보거래끼가 도다리 할 때도 미친 듯. 야야 가만히 있어라. 보거는 손질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면요, 아니면 먹다가 바로 리즈입니다. 자 이렇게 버릴게요. 진짜 무겁습니다. 이번엔 진짜 무거워요. 야 저거 뭐예요? 뭐야? 깨다시 꽃게네. 방생할게요. 롯나게 처먹었었잖아요. 가라. 자, 여러분 또 뭐 걸렸거든요. 근데 100% 보고 갔습니다. 오 뭐예요? 뭐예요? 바다의 쓰레기 황어입니다. 리발 황어. 리발 레끼. 리발 레끼 다신 잡히지 마. 비린내 롯나 날 레끼야. 버려라. 도담달 리발.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왔습니다. 4일차인데 이렇게 된 거 장어 잡을 때까지 합니다. 대기. 자, 여러분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던져볼게요. 제발 리발 제발. 자 여러분 오늘 장어 낚시 5일차입니다 제발 오늘은 바로 끝내버려야 돼요.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 지원군이 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어 낚시 용병으로 너무 뜸들어서 편집할게요. 히치. 밤새 각오합니다. 오늘 장어 리발 레끼 다 끝냅니다. 낚시한 지 20분 됐는데 아주 록 같은 레끼가 올라왔습니다. 자 요 리발 레끼 바로 던져버릴게요. 버려. 오. 버려. 빈지씨 지금 헌터팡이 4일 동안 장어 낚시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의 뭐 리친색. 재미없어서 편집. 야 맨날 편집해.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 쓸쓸하게 앉아있는 한 나그네 보이시나요? 자 저분이 오늘 저희 지원군입니다. 카메라맨. 아니 이 새끼는 왜 날 불러놓고 지만 낚시. 니 편집. 바람이 어디로 불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애들이 진짜 개썩었다. 자 여러분 옆에 사장님이 장어 잡으셨습니다. 4자 되는 것 같은데요. 롯나 부럽다. 드릿드릿 편집. 드릿. 어 가벼워졌어요? 장어예요? 대박. 자, 야 드디어 나왔구만. 와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와. 자 여러분 잡았는데 제가 잡은 건 아니고 같이 오신 형님이 잡았는데 이렇게 바로 킵할게요. 가만있어 라상라상 리발레키야. 한 마리 더 잡을 거야. 한 마리 더. 옆에 사장님이 칼을 빌려주러 오셨습니다.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빼줘. 피를 안 빼면 나중에 이게 더 뭉쳐서 못 먹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른 레키 바로 잡아볼게요. 오 뭐 왔어? 왔어? 과연 빵이 잡을 것인가? 이거 먹고 챘네. 저 죄송한데 왜 찍으라고 한 거예요? 나가리 해주세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입질 왔습니다. 두 번째 입질. 어? 장어 아니에요? 계속 나오네. 개를 깨고 펀치 먹으라. 마지막 챔질 마지막. 개 아니고 장어길. 어? 야하!
어, 빨리 이쪽으로 와요. 더 크다, 더 크다. 아이고, 총 론나게 잘 리발렛게 가만히 있어, 리발렛. 역시 우리 형님, 아, 은인이십니다, 은인. 나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네, 리발렛게. 아, 장어가 잡혔어요. 자, 여러분, 장어를 좀 거주해야 돼. 우리 형님 한 마리 더 혹시. 어, 장어다, 장어다. 또, 또 장어야? 장어다, 야! 야! 몸 빼는 거 봐, 이 새끼, 몸 빼는 거 봐. 야, 한 번에 잡는다. 이야! 어, 물었다, 이거 봐. 무는 거 보여? 물지 마! 내 거야, 씨. 우와! 오! 오! 자, 여러분 갑자기 지금 장어래기 또 한 마리 더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총 3마리 자, 이렇게 무니까요 목 이렇게 잡아야 돼. 친구 만나자 캠리발렉이야. 이 새끼가 지금 론나게 팔팔하거든요. 턱 부풀은 거 보세요. 땡콩 맞아 이 새끼. 야 이 새끼 춤춘다 춤춘다. 오오오오 리발렉이야.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고 한 마리 더 있으면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닥라닥. 여러분들 헌터팡님의 낚싯대 던지기를 보시겠습니다. 이야 아주 멋있었습니다.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리발렉이야. 지금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추배를 해볼게요 리발렉이들. 민지 오늘 장원아씨 어땠어? 재밌었습니다. 끝인가요? 어차피 다 편집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편집.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 3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 텐션이 좀 낮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장어 3마리를 잡을 동안 시간이 롯나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새벽 3시예요 그래서 몰래 지금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붙들어 맞을 준비하고 진짜 조용히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결론이 뭐냐면요 롯나 TMI 바로 장어 3마리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자 이 한 마리는 지금 피가 다 빠졌고 이 두 마리는 칼을 못 빌려가지고 지금 아직 피를 못 뺐습니다. 야야야야야 쳐다보지 마 리발렉이야. 지금 바로 손질을 해놓고 내일 아주 맛있는 장어 탕수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롬나게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끼들 바로 뒤지러 가자 리발렉이들아. 자 여러분 지금 이래끼는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의 헬베러스 같은 애끼들은 바로 워터야. 오조조조조조조 일단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야야야 일로 들어와. 뭐 다 씻은 세 마리는요 저 멀리 거죠. 올려 도마 피베레기부터 올린 다음에 대가리 라삭 사무라이 버려. 안 잘려 슥싹슥싹 세네 슥싹 리벌. 대가리 있으면 저 멀리 꺼져. 배를 먼저 갈라줘가지고 내장을 먼저 제거해줍니다. 내장 먼저 전부 다 꺼져 꺼져 다 빼버려. 아주 내장이 깔끔하게 됩니다. 자 원래 장어를 구이로 해먹었을 때는 여기를 뼈를 타고 쭉 내려가지고 뼈도 발라줘야 되는데 저는 뭐예요 장어 랑수육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막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래끼 한 마리 끝났으면 저 멀리 꺼져. 자 일단 이래끼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숨통을 끊어놔야 돼요. 그럼 이게 피가 빠집니다. 달랑달랑거리지 마. 바로 라삭꼬르동. 머리 미안해 팅가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케베로스 3마리 렉의 내장들을 적출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래끼들을 어떻게 하냐. 들어가자 리발 렉끼들아. 천천히 꼬리부터 와자자자자 한 바퀴 돌려서 묶어버려.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텐션 저도 모르게 올라가가지고 러머니 고 깨가지고 시끄러워서 맞아 뱀져요. 라삭라삭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새벽 늦은 시간이라 눈치 보여 리발. 자 일단 장어를 여러분 지금 바로 소금에 한번 절여볼게요. 잡아온 장어를 롯나 예쁘게 여기 이렇게 둡니다. 어, 너도 상만아 이제 상만이라고 부르면 안 되네 우리 집 딸내미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굵은 소금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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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자 여러분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고 장어 랑수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발. 내일 봐요 라삭라삭 머리 녹았네. 어 숨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 애기들을 반나절 정도 한번 소금에 절여절여 절여봤습니다. 비주얼 보세요. 와 shit the fuck.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썩은 거 같은데요? 먹어도 되는 거겠지? 썩었다 리발. 자 먼저 이 탕수육을 만들기 전에 탕수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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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바로 소스 리발. 그 소스를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소스에서 필요한 게 뭐냐? 자 바로 리발 양파 리발 라삭구르동 라삭사무라이 라삭사무라이. 자 그리고 바로 당근 버려 버리자마자 버리자마자 버리자마자. 자, 여러분 중국 요리하면 이걸 빼먹을 수 없죠. 팀 파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공화국 파프리카 공화국 개소리야.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낵 오이. 여러분 롯나 귀엽죠? 저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오이 극혐 넣어준 극혐 넣어준 극혐 넣어준 극혐러예요 리발. 자 여러분 근데 이 스낵오이는 일반 오이와는 좀 다르게 오이 맛이 심하게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라삭 사무라이 일단 대가리 뽑자 먹어볼게요. 거짓말 되는 새끼들 리발 새끼들 오이 맛 롯나 나네 리발. 내가 뱉은 오이 저 멀리 치우고 새로운 오이 라삭고로동 라삭사브라이 라삭. 자 여러분 이제 이 프라이팬에 소스에 밑재료를 전부 다 부어줘 버릴게요. 손 녹았다. 자 먼저 물 300 버려. 간장 50ml 언언언 버려. 식초 50ml 언언언 버려. 설탕 7큰술 1큰술 2큰술 3큰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람회 굴소스 리발 2큰술 1큰술.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기 녹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 4큰술을 넣고 조조조조조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긴 부탁한디. 밸브가 열렸습니다. 와그리랑 철 이뻐요.
근데 뭔가 이제 한 번에 돼버리니까 조금 속상하네. 아 잠깐 뭐야 너희놈 상만이.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잠깐 보글보글 리글리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호지게 터져버리는 야채래끼들 바로 투하. 야하,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 내가 먹다 뱉은 건데 이거 어차피 내가 다 먹을 거야.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야채가 익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물 같잖아요. 탄수화수소가 원래 살짝 질척해가지고 그거 같아야 되잖아요. 군소 리발레끼. 자 그래서 여기다가 군소의 점액질을 첨가해 줄 겁니다. 개소리야 리발. 자 이 녹말이 들어가면 걸쭉하게 변할 거예요. 단어차 그냥. 나는 롬나 걸쭉한 게 좋아. 그래서 나는 군소가 좋아. 자 여러분, 이제 어느정도 점액질이 형성됐죠. 턴오프 리발.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이래끼들을 손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딱딱한 표가 있어요. 괜찮아요, 다 그냥 튀겨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조사버릴 거예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라삭 장어. 자 여러분, 칼을 사심으로 바꿨습니다. 왠지 아세요? 장어 리발 이렇게들 다 잘린 안 잘리네. 민망하네. 어쩌라고 라삭으로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아주 롯나게 좋다는 장어 꿀입니다. 힘 좀 써야겠구만 오늘. 버려. 자 여러분, 장어 탕수육을 하려면 장어를 튀겨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튀김가루에 튀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녹말가루에 튀깁니다. 자 일단 이래게 컬링 고구마 전분과 록수수 전분을 7:3으로 섞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물을 붓고 롯나게 조조조조조. 자 근데 여러분 조그만 있으면요 전분에 가라앉고 물만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때 물만 버리면 돼요. 조조조조조조조조조. 나 이거 밟아야 물을 틀 수 있는데? 상만 너 머리에 밟아야 내가 이거 물을 잠깐만 이렇게 귀여워. 그렇게 있어. 그래야 이제 이걸 밟아야 이렇게 물이 나온다고 얘기야. 자 그리고 이 전분에다가 식용유 4큰술 정도만 싹싹싹 그리고 다시 조조조조조조.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장어래끼들 바로 투하. 버무려 절반 정도 버무렸으면 여기다 바로 통후추 그리고 바로 버무려. 자 여러분, 장어를 이렇게 다 버무려버렸으면 기습으로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에다가 주면 아주 채소 오지게 터져버렸어. 5일동안 롯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고 그날 처음 알게 된 아는 형님이 3마리 전부 다 잡아줘버리 아주 재수 없는 건 나야 리발. 장어래끼들 바로 리짱. 잘가요 발가 상식이 투. 야 이건 그냥 탕수육 같은데. 일로와 이래끼야 부어줘 이래끼야. 요장어 리발레기 오늘도 겨우 잡혔네. 나는 내 손으로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네. 리발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 탕수육과 탕수육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소리 들어보세요. 바삭한 소리. 낙엽 비비는 소리 들리세요? 리발 기름 롯나무도 바로 한번 추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이 전분가루로 튀긴가 너무 잘 튀겼어요. 자 일단 튀김만 먼저 먹어볼게요. 직접 만든 소스 지금 맛 한 번도 안 먹어. 처음 보는 거예요. 촉 리발 이 물게 떨어진 똑 리발 추베르. 아니 이건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튀김이 와 고구마 녹말 7이랑 감자 녹말 3이 아주 배로 되네. 장어는 뭐 안 먹어봐도 괜찮겠는데요. 장어가 반나절 동안 썩지만 않았으면. 자 여러분, 근데 굉장히 저랑 어울리는 음료수래끼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미린다. 이거 원래 미친다는 거 알죠? 개소리야. 아우 미린다. 아 저 이거 광고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미린다 보고 이거 미린다 드립치면 롯나 재밌겠다 생각해서 그냥 제가 사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거는 빨리 먹으라고. 장어 꼬리 찹쌀 탕수육 빨리 먹고 힘내야겠다. 촉촉 추베르. 할렐루야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자연산 장어의 맛이구나. 여러분 전 사실 먹을 때 좀 걱정된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굵은 소물을 롯나게 뿌렸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렇게 좀 많이 뿌리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짠내가 진짜 아주 적당하게 잘 배어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롯나 짜게 먹거나. 와 꼬리 먹으니까 이게 열이 확 나는. 어디 바랄끼야? 롯나게 토실토실 아기장. 아기장은 아니지. 또 배야 여러분. 여러분 장어 하면은 굉장히 장가시가 많기로 유명한데 제가 아예 장가시를 그냥 다 씹어버릴 생각으로 기름에 오래 튀겼거든요. 진짜 지금 가시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구라예요. 와 이거는 진짜 중국집 차릴까? 제가 이거를 통틀어서 지금 5일 동안 잡았잖아요. 그 심지어 5일에도 마지막에 핀지랑 같이 온 형님분인데 제가 그날 처음 뵀어요. 그분이 3마리 다 잡아주셨어요. 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힘쓸게요.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장어 잘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베스 낚시 3일차 하고 있습니다. 리발 낚시 나랑 안 맞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우여곡절 끝에 잡은 정을 해결되는 바로 초매력에 나왔습니다. 왜 거울로 찍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리발. 잠깐 여러분, 이 장어를 먹고 뭐야 리발? 먹고 나니까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지금 굉장히 얼굴이 좀 뜨겁고 굉장히 더워졌거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바로. 야 나가 나가 할 거 있어 나가.